안녕. Hello, hi. Higgins 협장. 또 Higgins는 이렇게 유행하는 인싸 필터를 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필터 낄까요? 뺄까요? 오, 물광. 필터 제인이다. 안녕 제인아, 뭐해? 성제인 나갔어? 초대하기 요청 보내. 승원 언니다. 승원 언니다. 제인아 뭐해? 승원 언니 같이 해요. 나 뭐하냐, 성재인? 저 집이 예쁘다. 뭐하, 지연? 아, 봤어요? 아직 안 봤어. 이제 볼 보지 거야. 마요. 아! 너무 부끄러워. 야, 이따 본다. 내일 보자. 오케이. 언니 또 공연 보러 가요? 응. 그렇구만요. 알겠다. 연락하겠다. 나인이랑 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뭐 먹을 거니? 모르겠어요. 저 근데 진짜 평양냉면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 요즘 맨날 평양... 언니, 제가 요청할게요. 잠시만요. 너 요즘 맨날 평양냉면만 먹잖아. 사람들이 저 평양에 있는 줄 알았대요. 야, 내가 다시 전화할게. 네. 언니, 승원 언니. 승원 언니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수 있다고 뜨는데요? 초대하기. 제인, 너가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온대. 오케이, 알겠어요. 제인이가 요즘 평양냉면을 엄청 먹어서, 원래 평양냉면 안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제인이. 요즘, 제인이 알죠? 꽂히면은 맨날 뭐 하나만 먹잖아요. 근데 요즘 평양냉면에 꽂혀가지고, 평양냉면 부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켜놓고 화장 중. 아, 어쩐지 분명히 되게 이쁜 모습이었는데 왜 얼굴을 가리고 계시나 싶었죠. 그리고 바빠 보여서 오늘 얼른 끊었습니다. 저 잘했죠. 사실 저 집인데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코트.
안 먹어봐서 시작을 못했던 건데 먹어보니까 입문한 후 이후로는 매일 먹는 중. 그렇군요. 그래요. 사람은 안 먹어보지 않고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Let me magic, make me shine. 얼굴이 엄청 부었네. 아,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은 민초는 먹어볼 때마다 포기합니다. 왜? 왜 포기하지? 민트 초코. 됔다. 짜잔. 언니 갔어요?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내일은 큰 신이 많이 났네. 지연이 불러올게. 지연이가 지금 같이 우리 리허설 했는데. 네. 근데 이거 소리가 잘안 들린다. 안 들려요? 언니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 리허설인데 지금 제가 생얼이라서 예뻐요, 맞출 수 언니. 없고. 저희, 자, 여기 또 다른, 너 괜찮으세요? 귀여워! 도망갔어요? 저희, 우리 연극 홍보 좀 할까? 내일은 혜빈이니까. 좋아요. 그래, 저희 홍보 좀 홍보할까? 할게요. 저희 건부 연락선, 저기 뭐야, 어제부터 언제까지야 이거? 속공을 올렸고요. 5월 9일까지네요. 5월 9일까지 해빈이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려 언니를 봐. 려원 려원 언니가 언니랑 있고 오늘은 저고 내일은 혜빈이가 합니다. 저도 오늘 이따 보러 갈 거예요. 이따 오시나요? 네, 그럼요. 제가 왜 집에서 이렇게 있겠어요? 아, 지금 집이신가요? 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언니. 저희 저 집에 가고 해리포터도 싶어요. 있고요. 저희 집에 조연 저희 집에 이런 거 집이 많아요. 저희 음악 감독님 연출리 무슨 음악 감독님 연출리 여러분 와 저희도 다음에 찍어요. 아 그래 우리 한번 모여서 찍자. 저기 뭐야 좋아요. 지연아 지연아 지연이 갑자기 화장하고 있어서 못 보지. 하지마. 응. 귀엽, 귀엽. 아니야,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도 그럼 필터를 좀 할까 그랬다. 언니, 이게 요즘 인싸 필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나도 했어. 이거 봐. 요즘 유행하는 필터라고. 그거 하니까 이거 봐. 나 화장됐어. 불타, 마스크 위로 불타. 마스크를 찍고 나오는 화장이야. 좋은데요? 오늘 관부 연락선 오늘은 승헌석주랑 주연 심덕인데요. 정말 너무 맞아요.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벌써 혜빈이한테 긴장돼. 많이 보러 오세요. 맞아요. 정말 너무 긴장. 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죠? 맞아, 혜빈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다꼭 보러 오셔야 돼요. 승헌 언니도 정말 열심히 했으니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꼭 맞아요. 보러 오세요, 진짜 다들. 혜빈이의 다른 모모랜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 이따가 보고 우리는 그거 맞아. 연습하러 갈게. 이따 안녕. 봐요. 출발해요. 여러분 꼭 보러 오세요. 5월 9일까지니까. 안녕. 건배열락선 출발합니다. 뿌뿌. 갈게. 이따 봐요. 짜잔. 제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오늘, 맞아, 3월 2일. 이제 3월, 올해 시작이잖아요. 입학 축하드리고,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학교도 잘갈수 있고, 즐거운 학창시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는 뭐든 많이 경험을 해보십사 합니다. 좋은 것만. 아까 뭔 얘기? 민트? 제인이가 아직도 보고 있잖아. 제인, love you. 안녕, 햄니.
아까 그 민트 초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민트 초코가 근데 왜 싫을지? 왜 싫은지 의문. 근데 저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민트 초코?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맛있게 맨날 민트 초코만 먹기 때문에 전염이 된 건데 막상 딱 입에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던데? 처음에는 그냥 약간 취향 맛일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안 먹었던 거지. 이유는 단 하나, 취향 맛. 치약 안에 달달한 초콜릿이 있고 그렇게 치약처럼 맵지 않은데. 그럼 여러분, 민트 초코를 먹고 싶으면 엄청 강한 치약을 쓰세요. 그 강한 민트 맛이 나는 치약을 쓰다가 민트 초코를 먹어, 아,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있을 테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워. 죄송해요. 어, 뭐야? 아, 이렇게? 오. 아니, 필터 아예 어떻게 빼는 거지? 오! 오! 우와! 아, 필터 왜 제거가 없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필터 못 없애나? 없애. 그러면은 이쁜 얼 필터로 해야겠다. 짠. 이거 안 좋아. 짠. 한국어를 할수 있다. 저는 오늘 추워요, 여러분?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추울까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혜빈입니다. 밤에는 추워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것만 입고 가면 너무 춥겠죠? 간만에, 오랜만에 티를 먹어봅니다. 넵. 알겠습니다. 겉옷을 더 한번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보러 가기 전에 메리들 보고 싶어서 라이브 켰습니다. 하이, 터키. 요즘 샤이니 선배님의 돈 콜미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매일매일 즐겨 듣고 있어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머릿속에 돈콜 미, 돈콜 미. 질문 읽어줘요 라고 댓글 남겼는데 바로 그분 댓글 딱 읽었어. 돈콜 미, 돈콜 미. 엄청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따라라롱. 피아노 부분도 너무너무 좋고요. 노래가 너무 좋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5시 55분입니다. 이제 곧 저녁이 돼가는데요. 아직은 날이 밝아요. 저희 집은 어둡지만 저희 집은 안막이 아주 잘 든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거의 불을 많이 안 켜고 이런 불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따라라란 저희 집입니다. 따라라란. 만화책들 있고요. 젤리가 있어요. 아, 드라마 제목이 뭐야는가? 제가 잠시만요. 드라마는 아니고 제가 연극 공연을 합니다. 관부 연락선 어제부터 첫 공을 올렸고요. 첫 공을 올렸고 5월 9일까지 하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첫 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너무 긴장이 되고요. 너무 긴장이 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봐도 걱정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해요? 저는 너무 많이 그래서 오늘은 승환 언니 첫 공이어가지고 첫 공을 보러 모니터를 하러 어제도 갔었고 오늘도 모니터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김에 메리들이 보고 싶고 또 하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V앱으로도 많이 키우고 싶긴 한데 이게 지금 정리 중이어가지고 얼른 정리가 되면 V앱을 더 자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집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많이 매일매일 라이브를 많이 하고 싶은데 괜찮죠? 그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도 많이 자주 키고 싶고 그렇습니다. 런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서 저를 보고 싶네요. 요즘 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TMI는 사실 집에서 지금 아직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는 건데요. 라이브 방송을 조금 더 멋들어져 보일까 봐 자켓을 입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멋있어 보일까 싶사 그냥 아니면 그냥 안에 목티예요. 글쩍글쩍. 살라마 소피 해빈짱 새 살라마 소피 소이 소피
다들 뭐 하세요? 식사나 하셨나요? 밥 먹었어요, 다들? 샤빙. 안녕하세요, 친구. 살라마. Thank you. 마을키타 해빈. 아, 하이. 사랑해. 언니, 내 이름은 야세민. 안녕, 야세민. Can you say 마을키타? Yes, 마키타. Can you sing Let me in plastic? Let me in plastic. 오늘 뭐예요? 오늘 이따가 제가 준비한 관부 연락선 모니터를 하러 갑니다. 뽐, 뽐, 뽐. 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메리들 뭐 먹었어요, 밥? 맛있겠다. 메리들 보고 싶네요. 메리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얘기 나누고 그럴 때가 그리워요. 그래도 내일 볼 수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끝나고 이렇게 무대에서 일단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같이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Do this. 푸행행.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너무 쉽게 잘하지 않나. 가끔 부끄러워하며 약간 뭐쓱 하다 가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거 하라고 바로 이렇게 너무 부끄럼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한번 그러면 부끄러워하면서 조금 한번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 걸 어떡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바로 제가요. 립이요? 립은 이거 발랐어요. 사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자랑하려고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립 벨루어 슈어 매트 어반 로즈를 발랐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아주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그 표현도 아주 벨벳으로. 이쁘지요? 투쿨포스쿨입니다. 뭔가 향도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야, 스투 쿨포스쿨. 제인이는 다른 멤버들은 해빈아 아까 제인이랑 같이 라이브를 했는데 제인이는 평양냉면 아
아니다. 나윤이랑 밥을 먹을 건데 평양 뭘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평양 냉면을 먹고 싶은데 고민이다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은 아마 운동을 한것 같고 나도 얼른 그거 봐야지. 제인이 뭐 하지연? 그럼 알겠습니다. 메리들 안녕. 또 올게요. 나도 배고파. 바이바이. 뭔가 마음이 되게 불안한데 메리들 보면 안정이 되고 힘이 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잠깐이라도 켜봤어요. 고마워요. 빠빠이. What brand was? 이 립스틱은 투쿨포스쿨입니다. 투쿨포스쿨의 새로 나온 신상 립 벨로 슈어 매트 어반 로즈입니다. 보여요? 초점이 안 잡히네. 초점이 잡히지 않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바이바이야.